자, 안녕하세요. 조리직 수험생 여러분, 와우에듀 위생관계부로 관계하는 이영화입니다. 조리직 시험이 우리가 6월 달에 있었죠. 뭐 시험 끝나고서 한동안 제가 뭐 조리직 활동, 카페 관련 활동들을 좀 뜸했는데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 스케줄들이 얼추 이제 다 끝나가고 있죠. 충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면접까지 다 치러졌고, 그리고 최종 합격자까지 발표됐고, 경남 같은 경우도 경남이나 경북도 시험은 다 필기시험에 합격자는 다 발표됐죠. 오늘 아까 오다 카페에 보니까 경남에서는 이제 면접 시험에 대한 최종 합격자까지 다 발표가 됐고요. 발표가 됐고, 경북은 조금 시간이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2020년 시험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새로운 시험에 대한 기대도 있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2020년 뭐 시험 전체적으로 평가를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있는데, 뭐 난이도가 2018년도 시험은 제가 뭐 역대급 최고 어려운 시험, 2019년도는 역대급도 최고 쉬운 시험, 올해 시험은 그 중간쯤 됐죠. 중간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조금씩 낮아졌던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21년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뭐 난이도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예측을 좀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는데, 사실 난이도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뭡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죠. 조금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조금은 난이도 있게 준비를 하신다. 근데 쉽게 준비했다가 어렵게 나오면은 사실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좀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쉽게 나오면 좀 아쉬운 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수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계획, 내년 대비, 2021년 대비 강의 계획을 질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제가 교재 작업은 하반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강의는 아마 내년 1월 달에, 2021년이죠. 2021년 대비해서 이론 강의, 이제 업데이트된, 개정된 것까지 다 반영한 업데이트된 강의를 2021년 1월 달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큰 틀은 올해 수업하고 올해 강의 스케줄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은 1월 달, 1월 달 기본 강의 수업을 하고, 또 3월 달, 4월 달 320제, 그리고 이제 5월 달, 6월 달 요 언저리에 이제 우리가 실전 기출 문제, 그것도 뭐 4주나 5주, 6주 뭐 이건 그때 이제 스케줄 내년에 발표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하실 때,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해서 참고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럼 이제 내년 1월 달 강의할 때까지 위생관계법규를 안 하면 그럼 놀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위생관계법규는 사실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타 과목들 있죠. 뭐 사회라든지 국사나 국어와 같은 과목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시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을 치신 분들의 경우도 그렇고 준비하실 분들도 그렇지만, 문제를 보고 짧은 시간에 준비하기 힘든 국어나 국사나 사회과목을 좀 더 미리 준비해서 두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위생관계법규 할 때는 컴팩트하게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스케줄 잡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무난하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예, 뭐 내년에 5월 달로 아마 예고됐으니까 6월 달 강의는 뭐 일단 올해 기준은 6월 달이었는데 내년은 조금 앞당겨진다고 하니까 6월 달 강의는 아마 없을 겁니다. 5월 달 하고 나면 이제 그때 해설 강의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염두에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 뭐 오늘 메인은 합격생, 그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충북의 최종 합격생 한 분이 멀리 충북 청주에서 이곳 창원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자 인터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궁금하신 것 있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채팅창 댓글에다 올려두시면 그걸
참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또 사전에 받은 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먹방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쑥스럽게 하면 먹방 그리고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벤트는 아마 열심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중간에 이벤트 3번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라든지 아니면 와우에도 할인권 뭐 이런 것들을 직업을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0년 조리직 합격생 박승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진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박승진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 있는 요리를 사랑하는 25살 박승진입니다. 25살 완전 젊은 피네요. 그죠? 응시 지역은 어디죠? 충북 교육청에서 응시했습니다. 아, 경쟁률 얼마나 됐던가요? 14-1 안팎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셨네요. 자, 요리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뭐 조리 관련 거 어린 시절부터 준비를 해오셨다는데 뭐 주로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중고등학생 때 처음에는 조리 자격증 따느라고 고생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는 조금 다른 분야도 해보고 싶어서 전국 조리 대회 이 정도 나갔습니다. 대회도 나갔더라고요. 예. 그 대회 가서 입상 성적은? 대상 금상 이렇게. 호호야. 상금은 얼마나 되는가요? 상금은 많이 없었었어요. 없었고. 네. 그래도 대상 받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공부하다 보면 좀 힘든 점도 있죠. 꼭 그 조리직 수험 준비 말고 이제 조리 관련되는 업무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것 뭐 그런 사실 것들입니까? 공무원 준비하기 전에 주방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요리사라는 게 남들 다 쉴 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쉬는 날 쉬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게 원인이 돼서 뭐 조리직 공무원 준비하게 된 계기도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시간을 찾자라고 해서 이제 뭐 군무원, 경찰 공무원 다양하게 알아보다가 마침 이모분께서 친이모분께서 조리직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셨구나. 네. 아마 요번에 보니까 보통 우리가 조리직 시험 같은 거는 합격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꽤 좀 있으신 분들인데 뭐 올해는 상당히 다양한 연령대로 합격생들이 있던데 뭐 어떻던가요? 그 작년에는 이제 올해 딱 3월 되고 졸업하는 날 바로 3월 1일에 입사를 조리직 공무원이 이제 하게 되는 얘기도 듣고 이번 합격자 중에서는 저희 어머니 비슷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다양하구나. 합격생이 몇 명이죠 충북은? 24명이에요. 24명. 그런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5살도 상당히 젊은 그러니까 우리 연배도 어린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어린 친구들도 있고. 예, 한 3명 정도 있더라고요. 재학 중인 학생들이던가? 네.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요. 조리직 준비하시는 분들 더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젊은 피들이 계속 이렇게 위입이 되고 그러니까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니까 미리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 상당히 큰 각오가 필요한데 뭐 특히 뭐 저를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사실 오는 거리 힘든 건 없었는데 다른 분들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 인간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 연예인 같은 그런 분. 예. 그렇구나. 저도 그 시험철을 갔을 때 그러니까 시험을 제가 이제 보건 문제 때문에 3년째 지금 계속 갔는데 가실 때마다 이제 옆에서 오셔가지고 사인을 해달라. 이거 상당히 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도 반갑고 좋은데 오셔가지고 책을 꺼내가지고 사인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시험 바로 쳤는데 바로 옆좌석에서 같이 치셨던 분이 제가 시험 치고 와서 카페에다가 그러니까 시험 후기 올리니까 바로 옆에서 시험을 쳤다면서 바로 댓글 올라오고 하니까 요즘 인터넷 시대고 이게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어디 가는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박승진님께서 충북에서 멀리 와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또 도리가
식사를 직접 대접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하다 보니까 그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먹거리로 뭐 요즘 유행하는 편의점 꿀조합 레시피 요거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이게 영상이 미리 준비가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그걸 제가 잠시 뭐 조리하는 과정 요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어떻게 준비됐나요? 예,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레시피를 통해서 준비된 거, 요거 가스레인지가 아니죠, 이거죠.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3분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저 손의 주인공이 누군가 이 글이 올라있는데 제 손은 아닙니다. 제 손은 아니고요. 여자 손답던데 제 손도 상당히 여자 손처럼 예쁘기는 합니다. 예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자 이거 잠시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조리되는 동안에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편의점 상품권입니다. 편의점 상품권이고요. 이거는 채팅창에서 한 분씩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기준은 지금 실시간 채팅에서 열심히 그 댓글 올려주셨던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기준은 철저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혹시 뭐 또 당첨되지 않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승진님께서 한번 선정해 주시죠. 예. 아까 하하 닮았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그분 누르고 싶어요. 아까 그 닉네임이 어떻게 되셨죠? 아까 하하 닮았다고 하셨던 분 누구신가요? 그 닉네임이 나와야 될 텐데 아 지니 씨 맞나요? 아 저분은 사촌형입니다. 그렇구나. 그래. 자 그러면 저도 아까 닉네임을 잡지 못 봤는데 아까 여자 손 닮았다고 제일 먼저 하셨던 분이 합격 가장 공무원 분이시던가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합격 가장 공무원님을 이벤트 첫 번째 이벤트에 당첨자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벤트 당첨자 첫 번째는 진시진 맞나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당첨자는 합격 가장 공무원님 이 두 분은 첫 번째 이벤트 편의점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의 당첨자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저도 처음에 합격생 인터뷰한다 할 때 사실 솔직히 처음에 생각할 때는 여자분일 줄 알았습니다. 여자분일 것도 작년에 제가 합격 그 공감 찻집할 때 했던 분도 이제 기혼자셨고 여성분이라고 해서 올해도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남자 합격생이 멀리 청주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길래 오늘 보니까 저 그저께 알았습니다. 그저께 남자 합격생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저도 보니까 상당히 젊은 분들 상당히 잘생기셨죠. 잘생기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어느덧 3분 지났네요. 자, 이걸 한번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라. 오, 추억의 떡볶이. 이게, 오, 제법 비주얼은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맛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주얼은 괜찮아 보이네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 간편하게 이렇게 편의점에서 이렇게 레시피 이런 것들이 유행한 데서 사실 이거 준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누구 스태프분들이 만드셨고요. 저는 이게 그냥 흉내만 내는 상황이 되는데요. 어쨌든 요는 식으로 요즘 제일 뭐 사실 여러분들 다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벤트라고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그 점 여러분들 고려해서 보시면 됐고요. 자, 이제 그다음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합격하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합격의 노하우죠. 합격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건 이제 일단 사전에 우리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질문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 그래서 상당히 좀 전형적인 질문도 있긴 합니다만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또 바로바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준비된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직 공무원을 준비하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2년 준비했었는데요. 아, 2년요? 네. 작년에는 3, 4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아까 올해는,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작년에 준비할 때는 3, 4개월 준비 네. 올해는 2,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장 생활은 하시면서 했나요? 아니면은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할 때는 그냥 그만두고 집중적으로? 네. 그랬구나. 하루에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됐죠? 하루에는 8시간씩 공부를 했었는데 잠시 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 이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다 이거. 아까 근데 댓글 보니까 매운 거 못 드신다고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조금 맵다. 근데 먹을 만은 합니다. 맛있죠? 떡 한 부위가 안 익었어요. 그렇구나. 아, 이거 나 진행 안 할래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네. 전자레인지가 익은 부분이 있고 요거는 또 좀 덜 익었고 그런데 아무튼 맛있습니다. 됐고 지금 공부시간이죠? 공부시간 하루에 얼마? 8시간씩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학습 습관 잡아갈 때는 하루에 5시간씩 앉아 있고. 근데 무조건 8시간씩 무조건 채우고 쉬곤 했어요. 원래 공부 처음 할 때 앉아서 버티는 게 힘들죠? 예, 그것 때문에 허리가 너무 망가지고. 뭐 건강을 특별히 뭐 그 돌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처음에는 척추 측만증 때문에. 네, 그 근력 운동 같이 하다가 이제 운동을 쉬니까 살이 엄청 찌게 됐어요. 근데 아까 그 살 쪘다고 하고 사진을 우리 미팅할 때인데 살이 쪘는데 이 정도면은 네. 찌기 전에는 거의 뭐 완전 엄청 말라서 별명이 막 말락갱이 저기 뭐 상영씨 보이는 저한테 막 뼈다귀라고도 부르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뭐 공부 방법은 어떤 게 있던가요? 그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스탑워치 공부법이라고 시간 딱 이렇게 스탑워치 만들어 놓고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스탑
스타트하고 쉬는 시간 때 스톱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8시간씩 채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중에 뭐 본인만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노하우 뭐 있을까요? 이거는 막 어디서 들은 얘기는 아닌데요. 그 열정이 좀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제 뭐 잠들기 전이라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동기부여 영상 한 10분 정도씩 꼭 봤어요. 아, 그렇게 인터넷에 네. 뭐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 동기부여를 뭐 시작할 때 끝날 때 같이?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의 시작이 이제 너무 활기차니까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잠들기 전에는 영상을 보게 되면 아, 난 이제 공무원이 될 거야. 망상을 하는 거죠. 네. 망상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대본은 없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멘트라든지 뭐 그 동기부여 그 영상이라든지 뭐 있을까요? 좀 자극적인데 살짝 욕설이 들어갔어요. 아, 괜찮아요. 네. 어차피 뭐 유튜브 땡땡 처리되나요? 나? 땡땡 처리되나? 그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XX야. 너 지금 잘 시간이 없어. 뭐 하는 거야? 죽을래?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은 네가 생각하는 거 이룰 수가 없다. 네,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았었어요. 아, 그 보통 뭐 다들 열심히 하겠다 마음 가짐 다짐은 자주 하는데 그걸 직접 듣고 이렇게 자극을 받고 하는 경우 거의 잘 없는데 아주 좀 나름대로 특이한 방법이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위생법규를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위생관계법규 공부 방법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 여기 조리직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어 비만면 그렇죠. 예, 공부 비법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사실 너무 쉽게 접근을 했었고 근데 보다 보니까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고 나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중북은 위생법규하고 사회죠. 네. 사회는 어쨌든 사회 이현재 쌤 수업 들으셨던데. 네. 사회도 사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었는데 이게 공부만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습관도 그렇고 미래 조언도 해주고 공무원이 됐을 때 이런 거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자기 사연도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되게 즐겁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중간에 보니까 누구 닮았는가 지금 이제 인터뷰 내용은 다들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 출연자분의 외모에 대해서 누구 닮았는가 지금 논쟁이 붙었네요. 보니까 하하하 닮았다, 장범준 닮았다. 스타일은 장범준 쪽에 조금 가까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뭐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점수는 어떻게 됐던가요? 네, 작년에 시험 쳤을 때는 좀 다시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서. 작년에 시험 쳤을 때는 위생 95, 사회 95. 올해도 위생 95, 사회 95.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점수는 같이 95점인데 작년에는 사실 좀 쉬웠죠. 문제가 쉬웠게 나오니까 아마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96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떨어지고 올해는 카트라인이 91점이니까 합격하고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은 항상 등수가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몇 점 받으면 합격합니까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하는 대답은 합격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수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맨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딱 이 사이즈 이 실제 사례가 그렇죠. 똑같이 95점을 받았지만 작년에는 점수가 쉬웠기 때문에 95점. 아, 사실 95점이면 두 과목에 95점이면 두 문제 틀린 건데. 네. 근데 96점이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잠시 이야기한 게 가산점은 입어서 없어가지고 가산점만 있으면은 네. 96점 카트라인 그러니까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근데 올해는 또 점수가 조금 어려워서 뭐니까 내려가니까 91점이니까 합격을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준비하실 때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까 저기 강아라님께서 말씀하신 데 점수보다는 사실 등수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수험생들이 항상 너무 점수 몇 점 받아야 되냐. 물론 이것도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놓고 공부를 하시는 건 좋기는 한데 어쨌든 등수 안에 드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때 남들보다 한 점, 1점이라도 더 받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예,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시험 과목 중에 뭐 어려운 과목, 사실 뭐 두 과목이니까 어렵다면 다 어렵고 쉽다면 다 쉬울 건데 뭐 그러면 과목별로 어떤 파트가 좀 어렵던가요? 사실 위생은 암기가 정말 주된 목적이었고 사회도 어떻게 보면 암기인데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공부하는 게 엄청 귀찮았어요. 그렇죠. 네. 버티는 게 힘들죠. 네, 그냥 딱 의지 차이였던 것 같아요. 위생법규는 어느 파트가 좀 어렵던가요? 그 국민영양관리법이랑 국민보건 건강경진법 네, 그 두 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지 저도 맨날 강의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참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잘 나오지는 않는데 강의하는 저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강약을 조절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네. 힘든 건데 그래서 제가 아마 강의할 때도 계속 식품위생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위생 그 조리직은 학교에서 보면 학교 보건 학교 급식법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약을 조절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합격을 하시고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면접 준비를 하셨는데 뭐 예. 면접 준비는 어떻게 특별히 하신 게 있습니까? 그 충북은 필기 합격 난 날 바로 단톡방이 개설돼서 합격하신 분들이 다 모였고 그 서류 제출하는 날에는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커피숍에서 어떻게 면접 준비할지 의논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면접 예시 질문 이런 거 몇 장 뽑아왔었거든요. 여기 정답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보고 적고 그리고 저희 거 유두리 거 저희가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거는 각자 준비를 하자 이렇게 다 입을 맞춰놓고 해서 면접 준비하는데 어려운 건 없었었어요. 그렇구나. 실제 그럼 이제 그 미리 스터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면접 분위기는 상당히 뭐 화기애애했겠습니다. 네. 몇 배수로 뽑았죠? 정배수로 뽑았어요. 아 정배수. 아 정배수면 면접에 그렇게 크게 뭐 부담이 되진 않았겠다 그죠? 네. 그 오신 분들은 단톡으로만 보다가 실제 보고 뭐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네. 그러네. 면접에서 주로 뭘 물어보던가요? 그 질문을 엄청 세세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일단 조리직이다 보니까 위생 관련한 질문이랑 그리고 저 질문 답 한번 해야 될까요? 아, 예, 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학창 시절 공부를 잘하셨나요? 요거부터 해가지고 예, 잘하셨네? 아니요. 솔직하게 등수를 하면 상중하 정말 솔직하게 전교 꼴찌 좀 해봤어요. 전교 꼴찌까지 하셨던 분들이 지금 조리직 우리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마 그 합격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뭐야? 그 산정인이시죠? 전교 꼴찌. 와, 이거 일부러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그 형은 공부를 되게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잘해가지고 형은 이제 뭐 한두 문제 틀리면 되게 속상해서 집에 왔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항상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얘 둘째는 전교 꼴찌를 해도 웃으면서 들어와서 너무 좋다. 아, 당당하게 부모님께 말씀드렸었어요. 야. 부모님도 대단하시다 그죠? 아,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아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받는 요거 하다가 말았는데 어떤 네. 질문을 받던 거? 위생 관련 질문이랑 그 실무사님이라든가 영양사님이랑 그 트러블이 있을 때 대처 그리고 코로나 예방 수칙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문. 아 성인지 감수성? 네. 그거는 아무래도 그 근무하시는 데가 여성분들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남자 합격생이 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물어봤다. 다 공이 물어보던가요? 남자 다 똑같이. 아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들이고요.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들이고요. 자 두 번째 이벤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상품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역시 이벤트 채팅창에서 한 분씩 선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먼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죠 김세라님
보니까 전교 꼴찌도 조리직 공무원 합격시키는 와우 에듀. 이거는 철저하게 뭐야 계산된 발언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또 알면서도 이게 또 밀어드리는 재미가 있죠. 저는 김세라님 두 번째 그 이벤트 당첨자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박승진님은? 지금 댓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 사촌 형이 독박 사줬다고. 안 됩니다. 이거는 제척 사유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꾸 이상한 댓글 남겨서 더 싫으실 거예요. 저기 정지혜 분이요. 정지혜님, 저요. 이번에 오르시면 자 두 번째 박승진님께서 두 번째 지정하신. 이벤트 당첨자는 정지혜님입니다. 정지혜님, 예, 당첨자 정지혜님 올라왔고요.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벤트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자, 최종 합격했을 때 기분. 아까 이제 중간중간에 가족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최종 합격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원래 슬퍼야 눈물 나고 아파야 눈물 날 수 있는데. 행복해서 눈물 난 적이 처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보통 잘 안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후련했고 이제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뭐 작년에 제가 공감 찻집할 때도 했지만 항상 합격을 하시면은 뭐 본인도 기쁘지만 항상 또 주변 분들이 늘 더 좋아하시죠. 네. 뭐 주변에 보니까 가족분들이 다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때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공무원 신원도 치러 가기 전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데는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까지 밤 새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동생도 일어나 있고 아버지도 일어나 계셔서 같이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그 떠있는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림이라는 문구가 작년에 불합격 때문에 이게 불합격처럼 보인 거예요. 아, 잘못 보였구나 그게. 너무 당황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 아빠랑 동생이랑 저랑 소리 지르고 오야 소름이 2시간 동안 돋았는데 병원 가야 될 정도로 막 멈추질 않아서 예. 그리고 계속 심장 떨리고 행복하고 사실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세상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합격자 발표하는 그 순간들은 사실 평생에 몇 안 되는 자기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저도 한참 되긴 했는데 옛날에 대학 그 합격자 발표 났을 때 또 그때 기억도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뭐 다 이제 제가 또 역시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이제 희생들이 또 받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하는 길은 꼭 합격을 하셔가지고 합격하면 모든 뭐야 영광들이 다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노력들이 다 모여서 합격을 하는 것이고 특히 또 우리 이제 뭐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지금 조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되시는데 어쨌든 뭐 꼭 합격을 하셔가지고 뭐 가족 모두 뭐 작년에 합격할 때 말씀 그 공감 찻집 진행할 때도 그분도 그죠 본인도 본인이지만 옆에 있는 남편분께서 더 제일 좋아하셨다 또 뭐 아기들한테 떳떳한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더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역시 합격은 본인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들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마지막 이벤트 이건 이제 할인 쿠폰 50% 30% 이렇게 진행돼요. 이건 이제 내년 이제 올해 시험은 대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죠.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와우고시에서 우리가 수업을 들으실 때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리는 게 또 제일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50% 할인 쿠폰, 30% 할인 쿠폰 요거를 드릴 텐데요. 요거는 둘 다 우리 박성진 님이 합격의 기운을 불어넣어 가지고 제가 합격의 기운을 불어서
두 분을 30% 할인 혜택 보는 분을 한 분 먼저 선정하시고 50% 할인 혜택 보는 분 선정해서 두 분을 선정을 해주시면 두 분을 선정해 주시면 네, 역시 합격자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합격의 그 기원을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0% 할인되는 분 한 분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죠. 근데 이게 댓글이 그 와우 혹시 이제 준비하는 학생이면은 이제 선택을 하겠는데 중간중간에 터무니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기 백화점에서는 못 쓰죠 이런 질문도 있는데 댓글을 다실 때는 생각 좀 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김영민인가 박영민님이 간절하게 저요 저 받고 싶어 이렇게 썼는데 댓글 한번 쳐주시겠어요? 박영민님 혹시 계속 실시간 채팅하고 계신가요? 합격생이 예탁에 찾고 있습니다. 저기 올라왔어요. 지금 세 번째 줄이. 예, 그렇네요. 보니까. 네, 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30% 할인 그 쿠폰을 드리는 걸 하고요. 그리고 이제 50%는 한 분 더 지정해 주시죠. 아, 제가요? 네. 사실 두 명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두 분이서 계속 저요 하셨는데 영어로 스프링이었나요? 그건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지 안 하시면 제가 그냥 제 직권으로 한 분 더 추가를 해드렸는데 스프링 포 분이시죠. 아까 따님 말씀도 제가 아까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50% 할인 그 쿠폰은 우리 스프링 포님이죠 분한테 이거 해드리는 거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스프링포님, 예, 스프링포님은 요 할인 쿠폰 50% 할인 쿠폰 요걸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우리 그 어디죠? 와우에도 1:1 상담창 있죠? 상담창에다가 그걸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한 30분 됐네. 아주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군요. 자 이제 뭐 합격생 마무리 인사죠. 마무리 인사인데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제일 중요한 두 가지죠.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조리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말 통보해줄 사람이 제가 필요할 때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 공부할 때 누군가랑 같이 힘을 나눌 수 있는 분은 꼭 있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꾸준함 정말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다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아 그래요? 21년 공부하시는 분들 화이팅 합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뭐 수업 시간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합격한 사람은 버틴 사람이죠. 뭐 버텼다고 해서 다 합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수험의 속성이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합격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버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합격하기 위해서는 버티는 게 필요하죠. 버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고 자, 두 번째 조리직 시험 기간 동안에 응원해 준 가족 친구한테 왜 이제 영상 편지죠? 영상 편지 한번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공부라는 걸 하게 됐을 때 많은 친구들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해준 친구들 정말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저희 댓글에 보면 유상국이라고 있어요. 아까 그 친구? 아니 유상국이라고 친구인데 터무니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별풍선 같은 건 안 봤냐고. 저렇게 모자란 친구, 여자친구 되실 분 있으면 유상국 보이니까 댓글 한번 남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여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 저 공부할 때 기다려준 거 고생 많았고 그 사이에 뭐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이렇게 꿋꿋이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아 훈훈할 거네. 네 그리고 가족분들은 사실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노력해주신 엄마 아빠 그리고 틱틱대면서 많이 도와준 형도 그렇고 표현 못하는 남동생도 그렇고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 네. 아. 자 이제 뭐
짧은 시간이기는 한데 뭐 합격 우리가 이제 준비된 것은 이걸로 마무리됐고 우리 뭐 끝냅니까? 더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근데 중간 중간 질문하신 분들 대답을 못 해준 게 좀 있어요. 어떤 거 있었죠? 뭐 답변? 자 지금 근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실시간 채팅에 질문을 하시면 뭐 저한테도 괜찮고 우리 합격생 아직 박승진님한테도 되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그랬구나. 면접 봤을 때 뭐 입으셨나요? 면접 볼 때는 입어라 하는 건 없었는데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가장 적합하게 나온 영상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정장, 넥타이, 검은색 양말에 검은색 신발, 머리는 간다. 머리는 되게 뭐라고 하죠? 라이브라서 생각이 안 나는데 가장 단정하게. 단정하게. 그랬구나. 위생관계 복귀 몇 해도 했나요? 위생관계 복귀는 작년에는 두 번 봤고요. 올해는 한 번 봤어요. 그러면 그 교재 기본 교재는 그렇고 뭐 문제 풀이나 이런 거는? 아 인강은 이렇게 두 번 한 번 보고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도 있고 이영학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320점 문제 그거 두 번 풀었고 문제는 정말 많이 풀었어요. 중간 중간에 이제 만들어서 오시잖아요. 그거 복사해서 풀고 채점 해보고 문제는 진짜 많이 풀었어요. 그다음에 공하월님 질문인데 사실 작년에는 95점이라서 합격을 기대했는데 떨어졌고 그랬는데 사실 그러면 멘탈이 많이 이렇게 이제 붕괴되는데 어떻게 회복했는가 그걸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회복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 작년에는 붙었다라는 조금 확신이 좀 자만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펑펑 쓰면서 놀았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자괴감 정말 많이 들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멸망했으면 좋겠고 그 정도까지인가요? 근데 극복법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스스로 예, 웃긴 영화도 보려고도 했고 긍정적이려고도 했지만 극복하기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기 내가 슬럼프도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하신 거네요? 슬럼프는 엄청 크게 한번 있었어요. 뭐 어떤 제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숨이 잘 안 쉬어졌고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저를 가로막으니까 그날 조금 미친 사람처럼 펑펑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어떻게 극복을 한 건 시간? 극복은 어머니께서 좀 해주셨어요. 집에서? 어머니 폰을 빌려서 보니까 뭐 검색창에 연과 그 검색창에 호흡기 좋은 거, 공기청정기 막 이렇게 좋은 거 막 써 있길래 그거 보고 엄마가 저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챙기려고 하는구나 보고 더 울컥하기도 했고 부모님께서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부모님께서 효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또 뭐 다른 질문들 더 없으신가요? 잠은 얼마 정도 잤나요? 저는 엄청 많이 잤어요. 왜냐면 10시쯤 자가지고 10시쯤에 웬만해서 자서 아침 9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대신 깨어있는 동안 집중적으로? 네, 깨어있는 시간에는 집중을 안 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구나. 보통 잠도 줄여가면서 집중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근데도 잠은 일단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야 잠은 충분히 자고 이게 원래 합격생들이 하는 전형적인 멘트죠. 그죠? 쉴 때 충분히 휴식하고 할 때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실 그런 측면들이 또 있긴 하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들? 어디서 공부하셨나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와. 집중만 된다면 클럽에서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합격했다고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집에서 집에서. 네. 뭐 가끔 친구들 만날 때 카페라도 막 그런 해보고. 근데 독서실은 안 갔던 이유가 중고등학생 때 독서실을 한두 번 갔었거든요. 놀기만 했지 독서실은 잘 모르겠어요. 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네. 보통 집에서는 옆에 유혹 요소가 많고 침대도 있고 네. 뭐 또 여러 가지 인터넷 하면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집에서 열심히 하신 거예요.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일정이 뭐 집중력이죠. 네. 어디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집중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다른 질문들 더 없으신가요? 아,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셨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공부 쉬는 날은 없었어요. 그냥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쉬기도 했고 그 스탑워치 공부법이라고 8시간 집중하면 그 뒤로는 그냥 제 마음대로 쉬었어요. 유튜브를 하든 뭐 배틀그라운드를 하든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렇죠. 또 다른 질문들이 여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 연상이에요. 연상 이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저 고마울님께서 떨어질 걸 대비해서 플랜 B 하셨나고 하는데 저는 F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F까지. 네. 야. 제가 일식 조리 전공이어서 일식을 어떻게 할지 댓글 너무 웃겨서 뒷광고. 우리는 대놓고 한 겁니다. 앞광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에서 일을 해서 경력을 세워서 또 공무원 도전하기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창업하기 그리고 뭐 여자친구랑 같이 창업하기도 있었고 아까 애초에 다른 일도 시작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사회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사회가 사실 양이 많죠. 네. 왔는데 사회는 저는 사회문화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경제랑 법 부분은 사실 어렵다는 건 잘 몰랐는데 제가 국어가 약해서 그런지 사회문화는 많이 어려웠고 근데 뭐든지 많이 돌려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문제풀이 사실 문제풀이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 인강을 보고 읽는 것보다 문제를 풀면서 맞추는 성취감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서 문제만 풀어도 저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실무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이거는 다음에 2편이나 3편 지금은 아직 실무를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나오네요. 그렇죠? 실무편 네. 유튜브에 또 출연해 주세요. 그런데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가 빠져야 되면 진짜 현장에 있는 분들 어떻게 섭외가 된다면 섭외가 우리 스태프분들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요즘 제가 지난번 이제 유튜브 할 때도 이제 실시간 우리 영상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이게 박진감이 있습니다. 짜릿짜릿한데요. 그러니까 뭐 글자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천천히 가도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뭐 질문들 다 하셨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 하시고 오늘 준비한 요 합격생 우리 인터뷰한 거 중북에서 합격하신 박성진님의 인터뷰는 요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창원에서 마치고 또 오후에 청주까지 또 먼 거리를 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아 발령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그 발령은 9월, 1월, 3월, 7월 있는데 성적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 예상은 아마 1월이 아닐까 싶어요. 아 1월 네. 그럼 하반기 동안 또 다른 준비 열심히 하시고 네. 1월 달 발령 나면 또 뭐 그때 되면 또 어떤 소식들이 있거나 하면 또 네. 연락을 주시면 또 한번 이번에는 제가 청주로 한번 가볼까요? 스태프들 갈 수 있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인터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여러분들 뭐 늘 지금 시국이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코로나 19,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다들 힘들어하시고 학원에서 강의하는 입장에서 늘 조심스럽고 또 현장에서 계시는 여러분들도 또 특히 이제 뭐 조리 실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느라고 다들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어쨌든 건강을 잘 살피시고 또 이제 뭐 올해 시험은 이제 일정들이 대부분 다 끝났지만 뭐 내년 시험은 아까 제가 6월이라고 했는데 아마 5월로 아마 교육청으로 예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 아까 제가 조리직 위생관계법규는 제가 예고를 해둔 것처럼
1월 달에 세 교재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스케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5월 달 시험이기 때문에 뭐 그 기출 문제 풀이 320제 이후에 그 7시간 모의고사를 조금 뭐 기간을 좀 짧게 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거는 염두 참고해서 보시고 대신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정리하는데 국어, 국사, 사회 단기간 내에 합격하기 힘든 아까 단기간 내에 성적을 올리기 힘든 과목들 중심으로 잘 준비하시고 그 위생법규는 그때 내년에 이제 다 새로 업데이트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방송 실시간 채팅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다들 반드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이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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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